인공지능 스마트 버스가 이제 곧 완성됩니다. 안녕, 난 거구버스 고든. 어린이 친구들을 지키는 게 내 임무지. 이 고든 배지만 달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오늘부터 나 고든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할 거야. 뿌뿌!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우리 함께 떠나봐요. 신비로운 꿈의 세계로 멋진 고든이 함께해요. 고고버스 고든 도와줘요. 용감하게 불을 꺼요. 소방대장 나쁜 사람 혼내줘요. 착한 경찰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아플 때도 언제나 우리 고든과 친구들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얘들아, 안녕! 고든, 안녕! 다들 올라타라고! 뿌뿌! 가자, 다들 가자! 가자! 얘들아, 다들 준비됐니? 준비됐어! 고고버스 고든, 출발합니다! 뿌뿌! 여러분, 우리 오늘은 어디에 가기로 했죠? 놀이공원이요! 맞아요. 놀이공원에 새로운 놀이기구가 생겼다고 해요. 풍선으로 만든 풍선하우스래요. 세라선생님! 세라선생님! 제가 먼저 풍선하우스 딸래요! 지아야, 우리는 풍선하우스 안에서 같이 소꿉놀이 하자. 그래, 사랑아. 혜린 언니도 같이 놀자. 사랑아, 난 그냥 책 읽을래. 우와! 혜린이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뿌뿌! 책 읽기도 좋지만 몸을 움직이는 놀이도 정말 좋아요. 풍선하우스는 풍선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뾰족한 물건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되겠지? 뿌뿌! 알겠어, 고든! 아차! 고고버스 고든! 안전하게 도착! 뿌뿌! 자, 여러분, 천천히 조심히 내려요. 네, 선생님! 도착했다! 친구들 모두 잘 내렸죠?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랄게! 난 이제 목욕하러 가야겠다! 그럼 다녀올게! 뿌뿌! 고든, 잘 가! 이따 보자, 친구들! 고든, 안녕! 아빠, 새로 생긴 풍선하우스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도착했어요. 천천히, 조심히 가요. 그러다 넘어져요. 여기 앉아서 동화책을 예쁘게 색칠해줘야지. 옛날 옛날에 예쁜 요정들이 살았어요. 요정들은 열기구 타고 여행하는 걸 매우 좋아했죠. 열기구가 날아오르면 열기구에 타서 동화 세계를 여행하곤 했답니다. 하늘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꽃 구경도 하고 옥수수밭을 지나 푸른 바다까지 아름다운 동화 세계 곳곳을 둘러봅니다. 요정들의 열기구는 정말 신기해. 와! 미안해, 혜린아.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네. 프린세스 혜린! 프린세스 혜린! 우리 같이 성으로 가서 놀아요. 근데 아직 색칠을 다 못해서 마저 해야 될 것 같아. 혜린아, 공부도 좋지만 운동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빨리 와요. 가자, 언니! 사랑아, 지혜야, 나 책 볼래. 혜린 공주님 차례예요. 응?
공주님들 책 보느라. 방금 무슨 소리가 났는데? 와우! 우린 지금 공룡 놀이를 하고 있거든. 오빠들 저쪽에 가서 놀아. 우와! 어? 엄청 큰 공룡을 잡을 거지라. 나 공주야, 공룡이 아니라고. 난 그냥 조용히 책 보고 싶어. 저리 가. 우리도 같이 놀자. 좋아, 드디어 공룡 공주들을 잡았고. 저리 가. 무슨 일이지? 풍선 하우스가 흔들리는 것 같아. 저게 뭐지? 여러분, 풍선 하우스가 흔들려요. 빨리 다들 밖으로 나와요. 우리 공룡 마스터는 신속하게 탈출한다. 파랑이, 시우, 은우, 빨리 이쪽으로 내려와요. 선생님, 풍선 하우스가 무너지려나 봐요. 우리도 빨리 나가자. 나 근데 너무 무서워. 어쩌지? 지아야, 널 두고 갈 순 없어. 어서 이쪽으로 와요. 다른 친구들은? 왜 아직 안 내려오죠? 선생님! 혜린이랑 지아랑 사랑이가 아직 풍선 하우스 안에 있어요. 뭐? 선생님! 저희 저희 못 내려가겠어요! 큰일이야. 꼭대기에 갇혀버렸잖아. 고든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 도와줘, 고든! 긴급상황 발생! 고든 배치 신호 감지! 아하! 또 무슨 일이지? 고든, 풍선 하우스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아직 안에 있어. 고든, 우리 못 내려가겠어. 알겠어요. 고고버스 고든 출동합니다. 우후! 체인지 고든 컬러 준비 완료. 나노 변형 입자 가동. 고고버스 고든 변신 고! 풍선 하우스가 무너지기 전에 친구들을 무사히 구해줘야 해. 이럴 땐 바로 소방차! 변신 고고고! 소방대장 고든 출동! 큰일이야! 미끄럼틀도 무너졌어! 이제 어떡하지?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을 불러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고든이 금방 올 거예요. 소방대장 고든이다! 소방대장 고든, 현장 도착! 뿌뿌! 고든, 풍선 하우스 꼭대기에 갇힌 친구들을 구해줘. 소방대장 고든, 드디어 왔구나! 혜리나, 지아야, 사랑아, 기다려! 세라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고든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얘들아. 고든이 구해줄게. 나와라, 안전사다리. 우후! 세라 선생님! 여러분, 소방대장 고든의 안전사다리에 어서 올라타세요. 네, 세라 선생님. 사랑아, 지아야, 먼저 타. 고마워, 언니. 사랑아, 얼른 타. 왜 그러지? 풍선 하우스가 무너져. 스마트폰 석기 가동! 분석 완료! 색연필이 풍선 하우스에 구멍을 냈구나. 뿌뿌! 나와라, 소방대장 만능 칼! 풍선 하우스를 잡았어요. 잡고 있는 동안 친구들을 안전사다리에 태워주세요. 혜린이 어서 타요. 네, 선생님. 내 색연필! 혜린아, 안 돼!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 색연필이 구멍을 냈어요. 모두 무사하니 괜찮아요. 그럼 이제 저 풍선 하우스를 안전하게 처리해야겠어. 스마트 분석기 가동! 풍선 하우스를 흔들리지 않게 잡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 바로 그거야! 먼저 환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을 멈춰야겠어! 아저씨, 환풍기를 꺼주실 수 있나요? 알겠어, 고든! 풍선 하우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이대로는 멈추게 할 수 없겠어! 소방대장 고든, 불파워 가동! 저 풍선 하우스가 무너지면 놀이공원 전체가 엉망진창이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힘내자! 함께 힘을 합쳐요! 고든 힘내! 아직도 흔들리잖아! 힘이 부족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응원하는 거예요! 네! 힘내! 성공했어! 고마워, 고든! 친구들의 안전은 고든이 지킬 거라고! 세라 선생님, 색연필을 풍선하우스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혜린이 책을 예쁘게 색칠하고 싶었구나. 하지만 놀 때는 신나게 놀고 안전도 지켜야겠죠? 네, 알겠어요, 세라 선생님. 다들 저기 좀 봐! 하하! 얘들아, 이제 다 수리됐어. 들어오렴! 고맙습니다! 세라 선생님, 어? 지금은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 거예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가! 고든스쿨! 귀여운 우리 친구들, 풍선하우스에서 놀 때는 뾰족한 물건은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세라 선생님! 뾰족한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필 같은 필기구들은 뾰족하니까 늘 조심해서 사용해야 해요. 안 그러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뾰족한 물건들은 늘 조심해서 사용해야겠어요. 뽀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모두 안녕!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쿠키 만들기! 오늘은 우리 고든과 친구들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얘들아, 안녕! 고든, 안녕! 다들 올라타라고, 뿌뿌!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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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다들 준비됐니? 준비됐어! 고고버스 고든, 출발합니다! 뿌뿌! 은우야, 너 침 아까부터 계속 떨어지잖아. 좀 닦아. 하나가 우리 선생님이 쿠키 만드는 거 가르쳐주신대. 은우야, 흥분하지 좀 마. 주은아, 나 쿠키 엄청 많이 만들 거야. 배부를 때까지 먹을 만큼 만들 거야. 친구들, 벌레들도 쿠키 부스러기를 좋아하니까 먹고 나서는 깨끗하게 뒷정리하자. 알겠어, 고든! 빨리 맛있는 쿠키 많이 만들고 싶다. 안녕하세요, 세라 선생님! 좋은 아침이야, 고든! 고고버스 고든! 안전하게 도착! 뿌뿌! 도착했다! 자. 세라 선생님! 세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 모두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기야! 난 이제 목욕하러 가야겠다! 고마워, 고든! 안녕, 친구들! 잘가, 고든!
여러분, 오늘은 다 함께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어? 정말 행복해요. 세라 선생님, 빨리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와, 은우 너 엄청 열심히 만들고 있네. 우리 은우는 어? 나중에 훌륭한 요리사가 되겠네요. 세라 선생님, 어떻게 완성될지 정말 기대돼요. 여러분, 드디어 쿠키가 다 구워졌네요. 우와, 내가 만든 자동차 쿠키! 내가 만든 쿠키도 있어. 은우야, 쿠키가 좀 식은 후에 먹어야지. 뜨겁다고요. 여러분, 밖에서 주스를 가져와서 잠시 후에 다 함께 맛있는 쿠키 다과회를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은우야, 밖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요. 지금 나갈게요. 빨리. 영양사 선생님께도 알려드리자. 은우야, 바퀴벌레는 어딨어? 저기꾼, 내가 잡아주마. 기다려, 가지마. 은우야, 좀 도와줘. 무서워. 잠깐, 내가 도와줄게. 은우야, 도대체 어디에다가 쏘는 거야? 분명히 바퀴벌레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 도망 못 가겠지? 은우야, 정말 잘했어. 바퀴벌레, 내가 잡아주마. 어? 화랑이랑 은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세라 선생님, 저희가 이미 바퀴벌레를 잡았어요. 보세요. 출동합니다! 부부! 제인지 고!
고든 컬러 준비 완료. 나노 변형 입자 가동. 고고버스 고든 변신 고! 주방에 바퀴벌레들이 나타났어. 빨리 가서 잡아야겠어. 이럴 땐 바로 소방차! 교신 고고고! 소방대장 고든 출동! 소방대장 고든 현장 도착! 부부! 고든 왔어! 고든, 바퀴벌레 무리들을 어서 물리쳐줘!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소방대장 고든이 해결해 드릴게요! 부부! 일단 바퀴벌레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게요! 스마트 분석 게임 가동! 어? 주방을 점령했잖아! 안에 있는 바퀴들은 들어라! 배를 채울 만큼 채웠으니 어서 물러가라! 뿡뿡! 무시당했네. 바퀴벌레도 설치!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지! 뿡뿡! 성공했어! 말도 안 돼! 바퀴벌레들 덫이 통하지 않아! 바퀴벌레 덫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다들 이곳에서 물러나세요! 고든 허리케인! 바퀴벌레들이 쿠키를 노린다! 내 쿠키를 다 먹어버리면 안 되는데! 당연하지! 근데 바퀴벌레가 왜 자꾸 주방 쪽으로만 모이는 걸까? 우와! 주방 안에 쿠키 부스러기들이 엄청 많아! 미안해. 사실은 아까 몰래 쿠키를 먹었거든. 그래서 부스러기가 생긴 거야. 그랬었구나. 일단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게 먼저야.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정말로? 하지만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 고든 포장마차! 뿡뿡! 바퀴벌레들아, 어서 와!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줄게! 뿡뿡! 드디어 바퀴 군단들과 이별이구나. 정말로 고마워, 고든. 덕분에 바퀴벌레들을 쫓았어. 고마워, 고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 뿌뿌. 세라 선생님, 이제 쿠키 만들기는 끝난 거예요? 아니요. 고든이 바퀴벌레들을 다 쫓아줬으니 이제 다시 친구들과 함께 쿠키를 만들어 볼까요? 잘됐다! 저 많이 먹을 거예요! 이번에도 부스러기 흘리면 바퀴벌레들이 또 몰려올 거야! 응! 이번엔 흘리지 않고 깨끗이 먹을게! 뒷정리도 잘할 거야! 골든 스쿨! 귀여운 우리 친구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바퀴벌레들과 만날 수 있어요! 세라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제때 버려요. 알겠어요. 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서 바퀴벌레와는 만나지 않도록 해요. 뿌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모두 안녕.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우리 친구 코끼리.
왜 이러지? 오늘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네. 뿌뿌. 여러분, 음악 광장에 갈 준비는 됐나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레이저 분수쇼를 볼 거예요. 지효랑 지아는요? 오빠, 서둘러! 레이저 분수쇼가 시작될 거야! 아, 기다려! 아직 준비 중이라고! 지각하면 안 돼! 도와줄게! 잠깐만! 내 아침! 먹어야 되는데! 제발! 고든! 빨리 가자! 이러다 늦겠어! 이제 출발할게! 뿌뿌! 오늘 만약 음악광장 분수쇼를 놓치면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 아? 오늘이구나! 음악광장 분수쇼 꼭 보고 말 거야! 고든, 빨리, 빨리! 지아야, 걱정 마! 제 시간에 꼭 도착하도록 해줄 테니까! 다이어에 펑크가 났잖아. 아? 고든이 왜 멈춘 거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 친구들 일단 내려줄래? 우리 분수쇼를 볼 수 있을까? 얘들아, 걸어가는 건 어때? 잠깐만! 도로가 안전한지 잠시 분석해볼게! 스마트 분석기, 가동! 분석 결과, 이 길이 분수쇼를 보러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야! 안전성 확인! 이 길로 가도 되겠다! 세라 선생님! 친구들을 데리고 저 길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뿌뿌! 걱정 마, 고든! 친구들의 안전은 세라가 지킬게! 선생님! 빨리 가요! 분수쇼 보러 가자! 여러분! 기다려요! 뛰지 말고! 빨리! 빨리 와! 저기 분수가 있다! 방금 무슨 소리지? 지아야, 안 오고 뭐해? 오빠, 방금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어? 어? 아니, 빨리 와! 분수쇼가 시작한다! 우와! 진짜 예쁘다! 얘들아, 빨리 가자! 지아야, 거기서 뭐해? 빨리 오라고! 알겠어. 코끼리야, 미안해. 분수쇼 끝나면 구하러 올게. 우와! 와, 코끼리야, 코!
기다려. 지아가 왜 저러지? 분수쇼는 시작했는데. 코끼리야,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지아야,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요. 코끼리를 다치게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도와줘야겠어요. 이럴 땐 바로 고든! 도와줘, 고든! 긴급상황 발생! 고든 배지 신호 감지! 아하! 또 무슨 일이지? 고든, 타이어는 고쳤니? 방금 수리했어요. 아기 코끼리를 도와줘야겠어. 알겠어요. 고고버스 고든 출동합니다. 우후. 체인지 고든 컬러 준비 완료. 나노 변형 입자 가동. 고고버스 고든 변신 고! 얼른 달려가서 코끼리를 구해줘야겠어. 이럴 땐 바로 소방차! 변신 고고고! 소방대장 고든 출동! 도착! 소방대장 고든이 출동합니다! 뿌뿌! 어? 나무에 끼었구나! 코끼리야 기다려! 곧 구해줄게! 넣어라! 소방대장 만능 팔! 가라! 다시 한 번! 어, 미안해 코끼리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게! 스마트 분석기 가동! 나무들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그렇다면... 아! 바로 그거야! 나와라! 구조 사다리! 아! 아기 코끼리를 구해준 보답인 것 같아. 음악 빼곤 다 있는 것 같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수쇼 시작합니다! 우와! 이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수쇼야! 코끼리 분수쇼! 고든스쿨! 귀여운 우리 친구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동물을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제라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동물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뿌뿌! 곤경에 처한 상황을 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걸 도와주면 돼요.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요. 알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도와주도록 해요. 뽀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모두 안녕! 또 만나요! 또 만나요! 파도 소리를 들어요! 오늘은 우리 고든과 친구들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얘들아! 안녕! 고든 안녕! 다들 올라타라고! 뽀뽀!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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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다들 준비됐니? 준비됐어! 고고버스 고든 출발합니다! 뿌뿌! 우와! 오늘은 해변에 간다! 와우! 해변에 간다고? 재밌겠다! 뿌뿌! 고든! 세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썰물 이후에 바다는 재밌는 게 엄청 많대! 선생님은 어렸을 때 정말 큰 바다 소라를 발견했었어요. 선생님! 바다 소라 얘기해주세요! 그날은 날씨가 아주아주 좋은 날이었죠. 바람이랑 산책을 하다가 해변 쪽을 향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햇살에 따라 무지개빛으로 빛나는 바다 소라였어요. 와! 그 소라를 귀에 갖다 대면 파도 소리가 들렸었죠? 후후, 바다에 가지 않아도 바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도 그때 기억하지, 바람아? 와, 멋지다! 혜린 언니, 우리도 바다 소라를 같이 찾아보자! 그래, 사랑아. 바다에 가면 선생님 말을 더 잘 들어야 해요.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세라 선생님 말씀이 맞아. 바다에서 놀 때는 늘 조심해야 한다고. 잘 알겠지? 알겠어.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모래, 바다였어요. 여러분, 다 같이 여길 좀 볼까요? 이야, 불가사리다. 저기 꿈대기도 있어. 어? 소라는 어디 있을까? 없네. 언니, 다른 데 가서 또 찾아보자. 언니, 저기에 소라가 있어. 정말이네. 저건 소라게였어. 언니, 그럼 바다소라는 어디에 있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무지개 바다소라를 보고 싶다. 아, 나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어? 사랑아, 저길 좀 봐봐. 같이 가보자. 여기야. 무지개 바다소라다! 세라나, 혜린아! 어? 얘들아, 멀리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쪽은 위험하다고요. 어서 돌아가도록 해요. 하지만 여기에 무지개 바다소라가 있어요. 바람아, 대단해! 무지개 바다소라를 발견하다니! 바람아, 돌아와! 어디 가는 거야?
무슨 일이지? 고든, 다람이가 위험해. 바다에 빠지겠어. 알겠어요. 고고버스 고든, 출동합니다. 체인지 고든 컬러 준비 완료. 나노 변형 입자 자동. 고고버스 고든 변신 고! 다람이가 바다에 빠지겠어. 빨리 구해주자. 이럴 땐 바로 소방차! 변신 고고고! 소방대장 고든 출동! 괜찮을 거예요. 고든이 곧 올 거니까요. 안전한 곳으로 가서 기다릴까요? 소방대장 고든 현장 도착! 뿌뿌! 고든, 다람이를 구해줘. 저기! 다람아, 괜찮아? 소방대장 고든이 얼른 가서 구해줄게! 뿌뿌! 스마트 분석기! 최단 경로 분석! 뿌뿌! 찾았어! 구조 임무 시작! 돌들이 너무 많잖아! 어? 바위가 길을 막고 있어! 그렇다면... 소방대장 만능 레이저 발사! 뽀뽀! 장애물들을 없애주겠어! 뽀뽀! 어? 소라개들아 안녕! 뽀뽀! 어? 어? 할 말이 있는 거니? 뽀뽀? 어? 여기 너희들 구역이라고? 그럼 물러나줄게! 어? 와! 소라개들도 고고버스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이 노래를 정말로 좋아해! 어? 이런 이런! 다람이가 날 기다릴 텐데! 소라개들아 미안! 다음에 또 춤추자! 그런데 이 돌들을 다 어떡하지? 어? 그래! 바로 그거야! 소라개들아 나를 좀 도와주겠니? 뿌뿌! 이 돌들을 좀 옮겨줄래? 하! 어? 소라개들아 고마워. 정말로 큰 도움이 됐어. 뽀뽀. 그럼 다음에 보자. 걱정하지 마! 바로 구해줄 테니까! 뿌뿌! 친구들의 안전은 고든이 지킬 거라고! 뿌뿌! 세라 선생님! 아까 무지개 바다소라를 봤어요! 근데 파도에 쓸려갔어요!
언니도 소라에서 나는 파도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사랑아, 혜린아, 바다 소라의 파도 소리를 못 들은 건 아쉽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 말 이해했죠? 네! 네. 자랑아, 혜린아, 너희들이 찾는 게 이거니? 뿌뿌! 와! 무지개 바다소라다! 고든, 네가 이 바다소라를 찾아준 거니? 이 바다소라를 가져오면 너희가 좋아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어. 바람아, 바다소라도 좋지만 앞으로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무지개 바다소라의 파도 소리를 들어볼까요? 와, 들린다. 파도 소리가 들려. 정말로 파도 소리가 들린다. 고든 스쿨! 귀여운 우리 친구들, 바다는 아름답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제라 선생님, 파도가 갑자기 거세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다에 가서 놀 때는 혼자 멀리 나가거나 함부로 바다에 뛰어들면 안 돼요. 알겠어요. 바다에서 놀 때는 늘 조심해서 놀기로 해요. 뿌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모두 안녕.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고고버스 코든 함께해 귀여운 친구들. 안전하고 용감하게 출동해요. 친구들을 도와주죠. 소방대장 어쨌나 태강경찰 함께해 친구들 친구 고고고고고고고 출동해요. 고고고고고고고고든대장 친구들이 함께하는 모험을 고든이 지켜줘요. 고고!